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제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을 강서목민관 학교에 강사로 한번 모시려고 우연한 기회에 만났을 적에 저희 목민관 학교에 오셔서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품앗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슨 강의를 할 만한 무슨 전공이 이렇게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따라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기가 뭐 따로 주제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저 주민 아카데미의 강의 목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들 자기 분야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던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턱 고민스럽고 고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전공이 따로 있다면 그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총선 때가 되면 각 당의 공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막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내보내는데 정신이 없는데 저는 정치는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스페셜리스트가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치는 제너럴리스트가 잘하는 것이다. 일반주의자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좀 잠깐 나옵니다만은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예. 네. 아, 이게 쓰면 되니까. 예. 예.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는 시대 정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거는 사회를 한 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취해야 될 역사적 과업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우리 시대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제출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를 관통하는 총체적인 지향이 시대 정신인데 이런 시대 정신이 무슨 스페셜리스트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그 분야에서 어느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향이 뭐다를 딱 잡아내는 것은 저는 스페셜리스트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는 그야말로 보통의 상식을 갖고 해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항일 독립이겠죠. 그건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항일 독립 투쟁을 벌인 분들이 스페셜리스트였을까요? 스페셜리스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민족 애가 들끓는 분들이 그 당신의 그런 민족적 정열을 불태웠던 거죠. 또 군사 독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그거는 군정을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독재 민주주의가 그 시대의 핵심적 과제자 시대 정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정신은 전문가가 하는 걸까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민주주의의 열망이 뜨거운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독립을 이루었고 또 군사독재 치하에서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그 정치학 원론으로 보면 그 나라가 민주화되었느냐 아니냐를 판명하는 척도가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느냐 예, 역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바뀌는 역사적 유협을 실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폐허와 빈곤 속에서 허덕일 때 그걸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일, 그걸 근대화, 산업화 이렇게 불렀는데 근대화 산업화도 성취를 했죠. 그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되고 또 산업화 근대화도 이루고 정치적 민주화도 실현한 이런 조건에서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지난번 강의 때 우리 정태인 소장님 모셔다가 강의 들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민주화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뽑는 권리를 국민에게 줬잖아요. 대통령 직선제가 그거다니까. 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그것을 통해서 곧바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걸렸어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여야를 바꾸는 선거혁명을 한 것이 10년이 걸린 거죠. 1997년에야 비로소 정권교체가 된 거라니까. 그렇게 우리는 정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했는데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권력, 사회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뭔가? 경제 권력이란 뭘까요? 경제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본에서 나오죠. 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막 자본을 막 나눠주고 돈을 막 나눠주면 우리 국민에게 경제 권력을 돌려주는 것일까요? 과거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그런 것을 한 거죠. 몰수해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경험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나눠줘서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중 되니까 서로 일을 안 틀어. 일 안 해도 국가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주니까. 그러니 그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하고 마침내는 무너지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분배를 하다 보니까 관료 독재가 아주 심각해졌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의 경제 권력을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돌려주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립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119조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사회적인 관계에서 갑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거래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자원이 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려고 하고 더 철저하게 노력해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얻으면 사회적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은요, 정치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0년 지방선거 때 우리 저 은평 구청장이 처음으로 당선됐던가요? 예. 그 당시에 선거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었어요. 저는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거 사상 신행정수도 건설의 버금가는 아주 파괴력 있는 그런 정책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충청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정책 공약이었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DJ가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JP로 상징되는 정치 세력과 정치적 연합을 맺어가지고 충청 지역의 민심을 얻었다면, 그거를 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으로 충청의 민심을 얻었다. 그런데 그와 버금가게 선거 판세를 좌우했던 것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공약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별것도 아닌 공약이 왜 그렇게 파문을 일으켰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제 국가가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살필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국민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정치 권력이 뭘 해준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시오 라고 막 요구해왔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저와 비슷한 연령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혼분식을 막 국가가 막 장려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도시락 검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네. 그거 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IMF 경제 위기를 맞아서는 어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호소하고 다니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막 벌어졌잖아요. 장롱 속에 돌반지도 다 꺼내가지고 막 팔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무엇을 해다오 라고 하는 국가적인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도 되었고 또 산업화도 이루고 근대화도 이룬 조건이라면, 이제 국가가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된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포를 저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로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예리하게 포착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2010년 10월 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강령을 채택합니다. 그 강령에 보편적 복지를 새롭게 박아넣었어요.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모든 복지를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비장애인에게까지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선별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 그건 노인들에게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적 권리를 선포하고 그런 보편적 복지 체계를 확립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다 라고 저희들은 포착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 2월 달에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시민통합당과 한국노총, 그 다음에 민주당이 서로 합쳐가지고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또 강령을 채택하는데, 그 강령에는 경제민주화를 박아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핵심 강령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통일입니다. 이 3대 가치만큼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강령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것으로 총선을 돌파하고 대선을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 이슈로, 그 시대 정신으로. 그런데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죠. 또 대선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저 오랫동안 당에서 전략기획을 담당을 했는데, 시대정신을 선취하고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슈로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록 강령의 문헌상으로 그런 시대정신을 선포는 했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체질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막바로 드러난 것이 지난 19대 총선 직후 2012년 6월 달에 있었던 원구성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돌이켜보시죠. 그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잖아요. 그 박지원 의원이 19대 총선이 끝나자 원구성 협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요구 조건은 상임위원장 두 개를 더 가져오는 것이다 하였어요. 18대보다 의석이 40석 더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상임위원장 두 개를 더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 저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정체를, 민낯을 막바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민주당의 총선 공약 1번이 반값 등록금이었어요. 새누리당의 1번 공약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였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시대정신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뼛속 깊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2012년 6월 달에 원구성 협상할 때 당신 당과 우리 당의 1번 공약을 개원국회의 입법 과제로 합의하자 이렇게 달려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의석이 늘어났으니까 상임위원장 두 개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아, 저 사람들은 말로는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고 보편적 복지 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들 밥그릇에 더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간파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보면 물론 상임위원장 두 개를 더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악법들이 올라올 때 마지막 순간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원구성 협상은 모두 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잘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2012년 4월 달에 총선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로 치르고자 했다고 한다면 6월 달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그런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투쟁을 벌였어야 된다. 협상을 벌였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정기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되니까 대선 국면에서 시대정신의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막 최순실한테 이렇게 돼있는데 선거를 할 때에는 제법 똑똑한 참모들에게 조언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얘기하고 보편적 복지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언론들은 그런 박근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즉 새누리당의 기본 노선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걸 굉장히 주목하고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박근혜가 선점했다. 언론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시대정신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냐면 인물만 남습니다. 선거는 구도와 인물과 즉 후보와 이슈 요 세 가지로 판단을 나는데 구도는 1대1 구도가 됐던 거잖아요. 다른 야당들이 다 후보 단일화 해버리고 다 스스로 사퇴해가지고 1대1 구도가 돼서 가장 좋은 선거 구도를 만들었죠. 야권표에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문제로 이슈 싸움을 벌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물타기 돼버렸죠. 그러니까 남는 건 후보 인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인물 대비에 들어가면 문재인이 인물에서 밀려서가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문재인식 정치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 문재인 이름 걸고 정치 안 했잖아요. 노무현 이름으로 정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자기 이름으로 정치했죠. 사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뭐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니 대표를 맡아가지고 뭐 천막당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참패할 거라고 했는데 차떼기당으로 참패할 거라고 했는데 기사회생시키고 그래서 막 전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가 훨씬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봤을 거다. 그러니 다른 요인도 있지만 국정원이 막 심리전단 동원해가지고 댓글 달고 사이버 사령부 동원해서 심리전 벌이고
한 것들도 있지만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박근혜가 대선 때 공약했던 것처럼 집권한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 밀고 갔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트럼프가 잘생겼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막말에 성추문에 정말로 자질미달 함량미달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가.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저도 다 못 봤습니다만은 잠깐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당선 일성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 공정하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게 빈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막 선거 기간에 막 막말을 하고 포퓰리즘을 막 부추기고 한 거는 그야말로 전략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함량미달, 자질미달의 사람이 됐지만 실제로 정치를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함부로 대외 정책을 하고 대내 정책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에 쏟아놨던 얘기와 달리 그렇게 당선 일성처럼 제대로 정치를 하면 트럼프는 인정받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도 자기가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부 다 파기하고 번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시대로 진입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5년 동안 지체됐습니다. 지체된 뿐만 아니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만 지체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민주주의도 후퇴했죠. 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박근혜를 풍자했다고 해서 예술가들이 지원이 끊기고 블랙리스트가 막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SNS에서 무슨 댓글 하나 잘못 달아도 바로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가고 소환이 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의 아주 단적인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정치 권력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이거는 올곧이 국민의 판단으로만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 판단에 정부 공권력이 정보기관이 그리고 군이 들어가서 조작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신용만 했을 뿐이지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국기문란으로 다스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고 말았죠. 이거를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제도를 쟁취했고 그로부터 10년, 20년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저 대통령이 잘했으면 그 정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못했으면 권력을 뺏어와서 교체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이 집권 세력이 그걸 농간을 부리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후퇴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국가와 정치의 존립 자체의 회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월호 사건. 저는요 100번 양보해서
세월호가 침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뭐, 막, 저, 그 여객선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법도 있었고, 뭐, 짬짬이도 있었기 때문에, 과적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조류에 휩쓸려가지고, 뭐, 이렇게 침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침몰했을 때, 국가 권력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구조하지 않고, 빠져 죽는 모습을 그냥 다 우두커니 보고 있었잖아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봤잖아요. 빠져 죽는 모습을. 이게 국가냐? 이런 국가냐?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뭔 애들이 무슨 수학여행 가서 놀다가 죽었는데 뭔 그게 아니고요. 사고는 날 수도 있죠. 사고는. 아, 교통사고 나는 건 아닙니까? 항공기 사고도 나는 거.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국가 권력이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뒷짐지고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시간에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국가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최순실 사태까지 보여요.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인데 본인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뭐 정신 상태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허리 비정상 무슨 무당 얘기를 듣고서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무당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장 내려와라.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취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건데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이 경제력에 걸맞게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11위 아닙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걸맞게 우리도 좀 멋지게 우리도 좀 예쁘게 우리도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국가가 우리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챙기는 나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는데 정치적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아예 이게 나라냐라고 할 정도의 상황까지 맞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엄청난 시대적 지체를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못 견뎠으니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죠. 질질질 시간을 끌면서 아주 저 기만적인 조치들 몇 가지를 해가지고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예 무슨 뭐 신경쇠약이 걸려서 비행기를 못하고 비행기 타면 곧 죽을 것 같아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 최순실이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미 다 들어와서 진술해라. 다 얘기 맞춰놨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들한테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대통령이 임명한 게 누구였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 뭐 하는데요? 검찰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리 아닙니까? 비서실장부터 임명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비서실장 이하 모든 수석들을 다 사표를 받고 제일 먼저 임명한 것이 민정수석이랍니다. 검찰의 수사를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막바로 드러낸 것이죠. 막바로. 그리고 총리를 지명했어요. 야당 인사, 친노 인사인 김병준을 지명하면 그 김병준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논의됐던 사람이니까 국민의당으로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또 참여정부의 노무현의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하면 민주당의 친노들도 반대 못할 것이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동한 거죠. 그러니 사전에 통보하거나 의논조차 하지 않고 덜컥 지명해버린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뭐 괜찮은 카드다 뭐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조치를 우리 국민 용납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야당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나왔어요. 이제 사실상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임명하게. 그리고 내각 통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조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조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헌법 위반인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내각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각 통할권이라는 말로 우리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각을 다 관장하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대통령 권한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현혹되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아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요. 내각 통할권 외에 내각 통할권 그러니까 내각 통할권 외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뭐 아주 가령 국가정보원장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입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입니다.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총리가 국가정보원장 누구 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건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물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이렇게 하면서 정책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국무위원 재청권이 있어요. 임명 재청권. 그러니까 누구를 무슨 장관 시킵시다 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또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누구 장관은 못 쓰겠으니까 이거 해임시킵시다 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건의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런 총리의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한들 그것이 지금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고 역량도 없는 사람이니까 당장 물러나라 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까?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 3당 대표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단칼에 거부했죠.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전권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지표의 규모를 또 보고 이게 또 감당할 수 없이 많아졌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슬금슬금 두 번 사과하고 뭐 야권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해주면 뭐 내각 통할권 해주겠다고 하고 슬금슬금 양보하는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번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모였던 우리 국민들보다 2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조금 모여가지고 한 5만 모였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땀만 물어볼 거예요. 아 이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밀고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지난 토요일보다 더 많이 모였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진전된 조치를 내는 거죠. 물론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저 대답은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즉시 해야 하면 바로 구속돼야 되잖아요. 지금 검찰의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 내부의 기류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당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박주민 의원은 저 사법고시 패스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동향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 당에 금태섭 의원이 있어요. 우리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의 동향을 조금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지금 32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선 수사검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재경에 의해서 다 장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다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선의 수사검사들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무슨 그 정호성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그 정호성의 핸드폰에서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것이 녹음 기록이 남아있고 최순실하고 통화한 녹음 기록이 막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K재단, 미르재단에 개입했는지가 드러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취재에 더해서 검찰발로 뉴스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왕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 외에도 올 2월 달에도 재벌 총수들을 독대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검찰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나중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32명의 검사를 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젊은 검사들이 패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냐 수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하야 하면 자연인이 되는 건데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소환돼야 되겠죠. 소환돼가지고 이를테면 자기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막 부인하려고 하거나 뭐 이러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구속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논리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직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껍데기만 남았고 그냥 너덜너덜해졌고 더 이상 아무런 영이 안 서도 그놈의 직 하나만큼은 붙들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통령이 조금 더 내놓고 조금 더 내놓고 조금 더 내놓고 이렇게 아주 점진적으로 갈 것입니다만 내놓을 카드가 뭐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즉각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거국중립내각의 총리에게 다 이양하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존재로 남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대통령직을 그만둬서 막바로 수사의 대상이 되느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직을 유지하는 것이 보전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과 국민이 더 단결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 뭐 이렇게 좀 기만적인 조치들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에 얼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얘기 하다가 막 여기까지 막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은요 이렇게 우리는 유럽의 복지국가 같은 데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그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미국의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죠. 다음 침공은 어디? 다음 침공은 어디? 그 영화의 맨 첫 장면이 그런 거였어요. 이 마이클 무어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이탈리아를 가잖아요. 그 이탈리아의 경찰 공무원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젊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경찰이었고 그 부인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름에 3주간의 휴가를 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환상이 자기들에게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무어가 미국은 당신들 나라처럼 여름에 3주씩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다. 1주 휴가가 보통이고 잘 주는 데가 2주다. 그래도 미국에서 살래.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외에도 북유럽에 또 유럽에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미국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 나라의 경제력에 우리도 이미 도달했고 우리가 국내 뜻을 잘 모아서 그래서 가진 사람들도 조금 양보하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면 그런 나라를 우리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왜? 우리는 독립을 이루었고 또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했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저력 있는 국민이고 나라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런 뭐 지상 낙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정말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요 이렇게 가는 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경제의 주체가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계 즉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3자가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내수가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내수가 왜 안 돌아갑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쓸 돈이. 쓸 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국민이. 대기업 재벌들은 수출해가지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사내 유보금을 800조씩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쓸 돈이 없어요. 월급이 안 오르니까. 그래서 실질 임금, 다시 말해서 월급 오르는 것과 물가 오르는 것을 대비해 보면 물가 오르는 것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상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써야 될 돈은 있는 거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00조, 1400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가계 부채가. 그러니 국민이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쓸 돈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가? 우선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되죠. 최저임금 같은 걸 올려줘야 됩니다. 월급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월급 올려주면 망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냥 겨우 막 운영해가는 영세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영세 기업을 유럽 나라들은 아예 망하게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서 훈련을 시켜줬어요. 교육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기존의 한계 기업이지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이 한계 기업들은 이제 그만 접고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막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이런 창업 교육의 기반이 약하다면 그 한계 기업에 국가가 지원해야 되죠. 세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만큼 요만큼은 정부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세금도 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그렇게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우리 국민이 생활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일들을 국가가 책임져줘가지고 생활비를 줄이는 일이 있죠. 뭐 이를테면 애 낳으면 키워야 되는 보육해야 되잖아요. 이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 참 불쌍한데요. 청년들은 젊다고 해가지고 국가적인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 복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아무런 국가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취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한테 용돈 받아 써야만 하는 거고 용돈 줄만한 형편의 부모를 못 만났으면 자기가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외국처럼 유럽 국가들처럼 청년 수당을 줘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알바 안 하고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주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가능성 있는 일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너 또 나오더라도 나오죠. 무슨 게임을 하나 개발하자고 해도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주유소 가서 알바하면서 피곤해가지고 게임이 제대로 개발되겠어요?
게임 같은 거 개발하려면 정말로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래요. 창의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우두머니 앉아있기도 하고 명상도 해보고 그 무슨 저 박승주 안전처 장관 후보자 명상을 해가지고 47번이나 무슨 지구에 나타났다고 전봉준 장군이 나타났다고 일성록을 줬다고 그러니까 저 집은 그렇게 막 명상도 하고 있어야 그런 상상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면 청년들에게도 좋지만 그 청년들을 부양해야 될 저희 같은 나이에 작년 부모들에게도 생활비가 절감되는 거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용돈 그만큼 안 줘도 되니까. 또 노인들 부양하는 문제, 어르신들 부양하는 문제. 이것도 국가가 책임져버리면 노인들 부양하는 데 생활비가 안 들잖아. 그렇게 보육, 교육, 청년, 노인 이렇게 생애 주기에 맞게 적절한 복지를 구사하면 우리 국민이 필수적으로 써야 될 생활비가 절감될 거고 절감되면 그게 여윳돈이 되잖아요. 여윳돈이 되면 쓰지요.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주말이면 영화도 한 판 보고 놀러도 가고 말이죠. 그래야 시장에 돈이 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야 우선 골목 경제부터 삽니다. 지금은 재벌 대기업에게는 지원 안 해도 지들끼리 다 잘합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해줘도 내버려둬도 지들은 다 해요. 근데 지금은 지원이 절박한 영세 중소기업 골목 상권이 문제잖아요. 이들을 지탱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거를 국가가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를 더 촘촘하게 또 살만한 나라로 만드는 동시에 경제를 일으키는 길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대기업을 막 키우면 고용도 늘어나고 월급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저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486인데 80년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대문 그렇게 했어도 취직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근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내수를 키워줘야 기업들을 막 지원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막 커서 고용이 발생하고 월급이 오르고 하는 시대가 지났다. 기업들을 지원해줘야 기업들은 계속 공장 자동화하고 인공지능으로 컴퓨터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용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 지원할 게 아니라 골목 상권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국민이 쓸 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인상하는 방식으로 또 필수적인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비를 절감해줘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이거를 저희 민주당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을 높여서 그 소득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도 이루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제의 프레임이 확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 그 논쟁이 이미 2012년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지체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지 아니면 내년 12월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인 화두 그것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국립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 일을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라고 합의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면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년 대통령 선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확인해야 되는 선거죠.
또 정치적 민주주의, 훼손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전기가 되어야 되고 또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년 대통령 선거와 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 잘 가져서 뽑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다 가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인기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뽑는 일이 없을 텐데 미국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파퓰리스트가 나타나 가지고 국민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가 강서 목민관 학교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저희 강서 목민관 학교에서는 조기숙 교수를 모셔다가 그분이 최근에 펴낸 포퓰리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제목 그대로 강의를 들었어요. 조기숙 교수는 뭐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학문 얘기를 했습니다만 포퓰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포퓰리스트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한다. 사회의 악으로 규정한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와 자기 외에 국민들 외에는 모두가 다 기득권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정치 전체를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이라고 규정해버린 거죠.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또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의 막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함량 미달이고 자질 미달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기득권의 횡포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공격해버렸어요. 근데 미국의 국민들, 일반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를테면 사회현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갑나라 배나라 하는 언론들도 다 기득권자처럼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막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팍팍하고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포퓰리스트가 나타나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정의고 다 쓸어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과도한 주장을 펴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태생적인 포퓰리스트도 있지만 전략적인 포퓰리스트도 있을 수 있어요. 선거 전략을 위해서는 어쩌고 인기 영합적인 발언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를테면 국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 세비 다 없애버려야 된다. 문 두둑두둑 밥그릇만 챙기는 건 세비를 주나 낭비다. 또 지방의회 구의원들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자기들 그냥 밥그릇 다투면 하는데 그 의회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분들 있죠. 그게 전형적으로 포퓰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냉소주의, 정치적 냉소주의에 기반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트럼프고 또 우리 조기숙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안철수도 그런 경우다 얘기를 하죠. 실제로 안철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의석수를 100석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전형적으로 포퓰리즘이죠. 또 세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포퓰리즘이죠. 어쨌든 포퓰리즘을 잘 경계하면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런 사회적 과제를 누가 잘 실현할 수 있겠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 결과로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공약이나 정책도 잘 봐야 되지만 뭘 봐야 되는가? 저는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탁월한 정치 이론가이고 정치 철학자이지만 본인은 한 번도 의원을 못 해봤어요. 의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똑똑하면 안 되나봐요. 근데 이 막스 베버가 Politik als Beruf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걸 번역을 하면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베루프란 독일어가 직업이란 뜻도 있지만 소명이란 뜻도 있다고 그러네요. 독일어로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직업이나 소명이나 비슷한 것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선생님이 천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소명이잖아요.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걸 욕할 게 못돼요. 그 소명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를테면 직업 정치인인데 저는 29살 먹어서 국회의원 말단 비서로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정치판을 못 떠나고 있어요. 한 20년, 한 18년 정도 국회의원 비서, 비서관, 보좌관 생활을 하고 당직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비례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이제 지역구를 정해서 이제 강서을 지역에서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당장 생계가 팍팍해져요. 저는 국회에서 월급 줘서 먹고 살았고 그 뒤에는 당에서 월급을 줘서 먹고 살았고 그 뒤에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세비를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실무자로 돌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당장 생계가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치 말고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29살 먹어서 정치판에 들어온 놈이 평생 정치를 직업으로 했던 사람이 나이 50 먹어가지고 무슨 일을 또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정치가 직업인 모양이다. 또 근사하게 얘기하면 소명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직업 계속 정치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묘한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요. 막스 베버도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소명으로 정치를 하려면 그 사람은 먹고 살만 해야 돼요. 먹고 살만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내가 정치해서 뭐 돈 안 벌어도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소신껏 정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진 자들한테 아부하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 정치 직업을 막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럼 늘 타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 재산 좀 있는 사람들만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가진 사람 편에서 입법하게 되겠죠. 네? 금수저들은 금수저만 알지 흙수저의 심정을 압니까? 어쩌다가 있지요. 금수저지만 흑수저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금태섭 의원 같은 분. 그분은 본인이 금수저인데 금수저지만 새누리당에 가지 않을 정도의 양심을 갖고 있는 금수저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런 예외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면 알지만 그 저 정유라 그 저 말 타는 아이 가가 그러잖아요. 돈도 능력이야. 니네 엄마를 원망해. 그러니까 가진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주처럼 사르니까 막 10몇억짜리 말을 타고 막 저 뭐 뭡니까 말 타는 데를 막 통째로 빌려가지고 호텔에서 막 살면서 10명씩 데리고 다니고 개를 막 10마리씩 데리고 다니면서 구글 독일까지 어떻게 데리고 갔나 몰라요. 말을 막 그렇게 데리고 가고 개를 10마리를 데리고 갔다잖아요. 비행기에서 다 실어주는가 모르겠는데 그 새파랗게 젊은 20살짜리 딸내미가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금수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신껏 정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 다 하게 되면 금수저 세상으로 정치를 하겠죠. 그러니 이제 저같이 직업으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만을 무조건 탐의하면 안 된다. 그 사이에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인의 필수 자질로 막스 베버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그리고 균형감각. 신념윤리는 뭐냐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 정신을 확정하는 일을 하는데, 시대 정신을 확정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확정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다 폐쇄해버리고 신재생에너지,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 나라를 싹 바꿀 거야. 해가지고 법을 딱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비핵 국가가 되는 거고 또 친환경 에너지 국가로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 라고 확정하는 거잖아. 법으로 그걸 확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법을 만들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죠. 소신이 있어야 되죠. 신념이 있어야 되죠. 그 신념을 확고하게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신념이. 그런데 동시에 이 신념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아주 근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초래할 정치적인 결과나 사회적인 결과가 파국적인 것이라면 잘못되는 거죠. 가령 이명박이 그런 겁니다. 이명박이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토목 사업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한 30조 되는 돈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4대강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제 그 4대강이 막 썩어 들어가니까 이 보를 다 폭파시켜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용은 늘어나고 시장에 돈은 돌았습니까? 강바닥 파는 일을 사람이 합니까?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하잖아요. 옛날에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없으면 사람이 다 가서 삽을 팠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이 없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효과는 있었을 거야. 옛날 1930년대에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댐을 막 지어가지고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막 만들어서 공항을 타게 했듯이. 근데 지금은 댐을 만들고 볼을 만들어도 다 저 포크레인이 하지 사람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명박의 동지상고 동창들 토목업자들한테 돈이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원외교 한답시고 외국에다가 4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다 날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확보하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 신념이 아주 투철했겠지. 그런데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바가 없습니다. 왜? 지가 다 해봤으니까. 지가 다 해봐서 잘 아니까. 그래서 무려 70조나 되는 돈을 낭비해버렸단 말이죠. 그 70조를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줬어 봐. 그래서 본인의 신념이 확고하되 그 신념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의식도 투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아주 감각적으로 이 신념과 책임 사이에 균형 감각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엄청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비례대표가 됐는데, 제가 저 비례대표 순번, 비례대표는 명부로 되는 거잖아요. 저 비례대표 명부를 쭉 작성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저희 당이 얻은 투표율에 따라서 몇 번 순번까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18번이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 21번까지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저희 당이 뭐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20번까지는 당선이 될 것이다. 당선 안정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4번까지를 당선 가능권으로 봤어요. 그런데 21번에서 멈췄죠. 그래서 제가 이제 18번에 당선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막 축하한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18번에 되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8년 동안 국회와 당에서 실무자로 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랬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일이나 당에서의 일이나 제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18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밥을 걸어먹고 살았는데 뭐 서당대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얼마나 실무적으로 밝겠습니까?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정치가 아니었잖아요. 일단 제가 모시는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뭐 법안도 내고 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서도 써내고 뭐 이랬죠. 또 저희 당의 당대표를 통해서 우리 당의 전략이 구사되도록 서포트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진성준이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나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이나 그것이 곧바로 진성준에 대한 평가로 다 연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렇게 당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임기가 시작할 때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4.13 총선이면 4월 13일까지 선거가 치러지면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당선자 신분이고 5월 31일부터 이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데 그 한 달 반 정도의 제가 한 일 가운데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책을 읽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 일이 있는데 소개하면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인가 익히 이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비례대표이고 지역구가 없는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이 박주민 의원처럼 지역구에서 출발하면 본인의 지역구가 여론을 듣는 자기의 근거지잖아요. 정치적 근거지. 그리고 또 당이 그렇고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니까 전북구 그러지만 여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렇게 여론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것은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월급쟁이로 국회에서 실무자로 일을 해왔는데 따라서 무슨 정치적,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막 깊어가지고 저를 무슨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인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절대로 다액은 받지 않겠다. 한 달에 만 원씩만 후원해줘라. 그러면 1년이면 12만 원을 후원하는 건데 연말 정산을 받으면 10만 원은 돌려받고 2만 원을 후원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1,000명이 되면 월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국회의원이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돈이 1억 5천만 원이 한 돈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구 정치인은 그 두 배, 3억 원까지 거둘 수가 있는데 박주민 의원은 내년 경우 대선이 있으니까 3억 원까지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는 선거가 있으나 없으나 1억 5천이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거두면 대충 제가 정치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후원해 월 만 원씩 후원해 줄 사람들을 이제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4년 동안 했는데 많이 하니까 4년째쯤 되니까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4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는 정치시장으로 들어가니 제 세비 받는 것에서 제가 과거에 월급 받았던 정도는 집에서 생활비를 쓰라고 주고 나머지는 다 정치자금으로 썼지. 어쨌든 그런 준비를 했고 또 하나 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전주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가족들이 처음으로 해외에 갔어요. 중국 베이징으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하는 저 패키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게 저희 가족의 난생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인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국회의원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처음 갖는 해외여행은 마지막 해외여행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나중에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되었을 때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다짐을 뒀습니다. 저 나름으로는 남편이 국회의원 됐다고 행세하지마라 뭐 어머니께도 아들이 국회의원 됐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인데 그 얘기를 참 철석같이 잘 지켜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희 딸내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서 2012년에 들어 2013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2013년 2월달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학교에서 저희 딸내미의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됐는데 아빠의 직업을 이렇게 생활기록부 이런 데 써서 내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냥 공무원 이렇게 써서 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학기 초에 묻는다네.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어디에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친구가 아빠가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묻죠. 이상하다. 왜 모르냐? 하는데 나중에 막 선생님 묻지 마세요. 곤란해요. 그런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걸 잘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자질을 갖추고 그러면서 정치인이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한 가지 자질이라면 뭐냐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 어떤 난관이 오고 그 어떤 저 어려움이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막스 베버는 정치란 널빤지를 송곳으로 구멍 뚫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뚫어집니까? 안 뚫어지죠. 끊임없이 돌리고 돌리고 돌려야 뚫리는 것인데 정치를 하다 보면 온갖 난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박근혜 하야라고 요구해도 하야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하야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승질 같으면 에이 하고 이제 나 정치 그만해 더러운 X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렇게 상황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또 한 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관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에는 우리가 이런 자질들을 다 잘 갖춰서 정말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보자 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하실 거지만 주위에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저 주민 함께 아카데미가 저희 강서 목민관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생긴 것인데 그건 제가 제 자랑하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박주민 의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저는 강서 목민관 학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서울시 강서 을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지역구에 도전해야 되니까 을구를 맡아서 지역위원장 경선을 한 1년 했는데 1년 하고 나서 지역위원장이 되고 났을 때부터 곧바로 시작한 것이 강서 목민관 학교입니다. 강서 목민관 학교 왜 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민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어제 제가 조기숙 교수로부터 강의를 들으니까 이 시민 정치 교육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미국도 시민 정치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미국은 고등학교 때 반드시 미국 정부론이라고 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도 필수 교양으로 미국 정부론을 다 들어야 됩니다. 독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 교육을 다 시켜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치가 바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각 정당의 부설연구소가 시민정치학교를 왕성하게 합니다. 이네들은 어마어마한 국고보조금을 쓰는데, 독일의 무슨 나우만 재단, 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이런 재단들이 각 정당의 부설연구소예요. 이들은 전 세계에 지부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 있어요. 에버트 재단, 나우만 재단 이런 애들. 오죽 정당의 연구소에 씀씀이 차림차림 막 크면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운영하겠습니까? 독일은 이렇게 시민 정치 교육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그런 포퓰리스트들이 발을 못 붙인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도 막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 난민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오나치라고 해가지고 막 머리 빡빡 밀고 댕기는 젊은 놈들이 그 동양인들 보면 막 테러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런 네오나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네들은 특정 지역에 기반해서 지역 정당에 머물고 조금 있다가 소멸하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시민 정치 교육이 튼튼하지 못한 데가 포퓰리즘 정당들이 막 나선다고 그럽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나치당이 생겼는데, 우익 극우 정당이 생겼는데 당수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르팽인가 하는 당수였는데, 그 딸내미 마리 르팽인가 하는 사람이 또 그 국민전선의 당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민에 대한 정치 교양이 차고 넘쳐야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이 튼튼해지고, 그 민주주의의 토양이 튼튼해져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역위원회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는 목민관 학교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낙선해가지고 당원 교육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민 아카데미처럼 당원과 시민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 교양 강좌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만, 이렇게 정치 교양 강좌가 우리 은평 또 강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차고 넘쳐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정치를 혐오하고 냉소하게 되죠. 다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그래도 구분해 보려 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은 놈 아니야? 정치인들 다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이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 없이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중 정당을 표방하고 당원들도 있지만 사실은 당원들에 의한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국회의원만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이죠. 그걸 명사 정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유명한 사람들만 정치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보도가 되지만 그 정당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정당 활동도 없고. 잘해야 당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선거 때만 해요. 선거 때 아무개를 국회의원 후보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당에 이 국회의원 후보 만들려니까 권리당원을 막 모집하러 다녀요. 한 달에 돈 1,000원씩만 내면 돼. 입당원서 하나 써줘. 그리고 입당원서를 막 바리바리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권을 부여하면 막 이렇게 전화로 찍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렇게 입당원서를 써준 분도 자기가 이것을 써준 것은 알지만 무슨 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뭐 자기가 당원인지 아닌지 뭐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선거만 끝나면
싹 다 잊혀져요. 내가 혹시 돈 1,000원씩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다 끊어. 다 끊어요. 활동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민주당의 아주 오랜 당원들은 김대중 총재를 직접 한번 보고 그 김대중 총재의 말씀을 자기 지역에 내려가서 막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정당 활동이었습니다. 자부심의 근거였어요. 이를테면 보라매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막 100만씩 모으는 연설을 한번 한다 그러면 저기 해남 막 이런 골짜기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수시간씩 걸려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연설을 폭풍같은 연설을 한번 듣고 가요. 가서 내 김대중을 봤더니 막 김대중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때도 아니었고 설령 매스미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김대중의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보도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 김대중을 흠모하는 당원들이 유일한 이를테면 세상의 소식, 정치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창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나름의 정치적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김대중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권위도 생겨요. 동시에 제도권 정당의 총재를 대통령 만들어보겠다고 막 뛰어다니지만 그것이 곧 군사독재와 싸워서 민주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편파 보도를 해서 그렇지 다 보도해주잖아요. 또 그게 아니어도 SNS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소식을 알자면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근거가 없어. 왜냐하면 오래된 당원들은 SNS도 잘 못하고 뭐 이걸 잘 못하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몰라. 젊은 분들은 트위터에서 막 뭔 얘기가 올라오면 금방 알고 오늘 정치권에서 누가 이런 얘기 했대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권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못 가져요. 정당의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 있어야 되고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당원들 스스로가 정치의식이 깨어야 되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정치적 식견과 사회적 식견이 탁월해야 주위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려면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게, 설득력 있게. 그러니 배워야 되죠. 배워서 의식이 높아지면 실천의 욕구가 생깁니다. 작지만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기 위한 실천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은평은 시민사회조직이 아주 잘 발달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우리 시민사회가 이 권위가 있는 게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어렵지만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언가 긍정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대해서 평가해 주잖아요. 뭐 이를테면 알뜰시장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하는 일을 하자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당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도 무슨 거창한 일뿐만 아니라 막 촛불집회가 열리면 막 촛불집회 결사적으로 나가고 막 싸움하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를 좋게 바꾸는 데 필요한 작지만 유의미한 활동을 정당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봉사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강서구에는요 인구가 60만인데 17만, 18만 명이 강서구의 자원봉사자로 공식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성인들은 다 이러저러하게 봉사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자유총명맹 막 이런 관변 뭐 이런 데 할 것 없이 다 봉사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정당의 당원들도 그런 이름으로는 봉사활동을 하지만 정당의 이름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정당의 권위가
지역사회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생전 좋은 일을 안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놈 찍어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입 담아서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평소에 좋은 일을 하고 해서 제 그래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줘야지 하는 이런 신의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가. 저는 그런 일을 당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 활동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민관 학교를 일주일이면 한 번씩 계속 교육을 하고 또 한편으로 당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당원협동조합의 구체적인 그 활동의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수익이. 그래야 늘 봉사하고 늘 희생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영등포에는 이런 협동조합도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에 그 폐자전거들이 많이 버려지는데 이 폐자전거를 영등포 구청에서 수거해다가 주면 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조합원 할아버지들이 이 자전거를 수리한대요. 수리해가지고 중고 자전거로 싼 값에 팔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들에게 일당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영등포의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폐 자전거가 막 방치되게 하지 않고 재활용되게 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들은 또 할아버지들 나름으로 좋은 거고 소일거리를 찾았으니까요. 이런 어떤 사업의 전형을 정당이 만들고 정당이 해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처음은 미약하겠지만 이 일을 꾸준히 밀고 가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정당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당이 지금처럼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저 정당이 하는 일이야 참 좋은 일이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평가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정당이 내놓는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들을 자연스럽게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이를테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당의 후보로 이렇게 옹립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권리당원 입당원서 받아가지고 그 숫자로 경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게 제가 그리는 정당 정치의 꿈인데.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첫 단추로 목민관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당원협동조합, 강서와 더불어 협동조합인데 아직 등록을 못하고 준비위원회 단계입니다만 이런 사업의 전형을 만들어서 작지만 유의미한 활동을 끊임없이 해나가자. 그러면 정당정치, 현대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하는데 정당정치의 근거가 튼튼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긴 시간 재미없는 강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